안녕하세요. 저는 미디어 교사 박명우라고 합니다. 이번에 화성 미디어 센터에서 미디어 강사 양성 과정을 맡게 되었는데요. 이제 코로나 사태가 잠잠해지면 아마도 이제 4월쯤에 이제 찾아뵙게 될 것 같고, 또 너무 많이 기다려야 되니까 그 전에 이제 잠깐 이제 맛보기라도 함께 미디어 교육에 대한 이야기 이제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온라인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또 미디어 교육 각자 미디어 교육에 대해서 고민하고, 그 다음에 4월에 본격적으로 함께 만나서 더 재미난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혼자 있다 보니까 좀 어색한 부분이 있는 점은 또 이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러면은 오늘은 이제 오리엔테이션이라는 느낌으로 간단하게 한번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정말 잘 신청하신 게, 왜냐하면 21세기가 정말 이제 미디어 교육이 이제 중요한 시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지금 제 앞에도 수많은 촬영 기기와 미디어 기기가 둘러싸여 있지만, 이런 방송실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도 사실은 우리는 마치 공기와 같이 미디어 환경 속에서 또 살아가고 있죠. 그래서 너무나도 자연스럽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낯설게 보는 그런 고민을 해보는 것, 그리고 그 미디어를 어떻게 하면 더 현명하고 지혜롭게 이제 활용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, 그것이 바로 미디어 교육의 중요한 과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과거에는 미디어 교육의 주요 내용이 뭐였냐면, 이제 미디어 속의 어떤 안 좋은 내용들을 이제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미디어 교육의 중요한 내용이었다면, 이제 지금은 많이 변했죠. 단순하게 미디어 속 내용을 비판적으로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것들을 환경적으로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, 어떻게 이 안에서 우리가 인간다움을 지켜낼 수 있을지, 그리고 이러한 미디어 기기들을 우리가 어떻게 잘 활용해서 또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어내고 의미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, 이런 다양한 고민들로 그 미디어 교육의 의미가 더 넓어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런 지점이 어떤 과거의 미디어 교육과 지금 21세기 미디어 교육의 이제 가장 큰 이제 차이라고 볼 수 있겠죠. 그래서 우리가 뭐 이 모든 것들을 다 잘할 수는 없을 것이고,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주제가 무엇인지를 이제 고민해 나아가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어떤 분들은 미디어 내용을 비판하는 걸 잘하는 분이 있을 것이고, 어떤 분들은 또 미디어를 활용해서 컨텐츠 제작을 또 잘하는 분이 있을 것이고, 그래서 자신한테 재미있고 자신한테 의미 있다고 여겨지는 그런 주제를 찾아서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미디어 교사로서의 활동을 앞으로 해나갈 수 있는 그런 고민을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흔히 미디어 교육이라고 하면은 많은 미디어 교육가들이 크게 네 가지 역량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, 미디어에 대해서 접근하고, 그리고 미디어를 비판하고 분석하고, 그리고 미디어를 가지고 이제 창조하는 역량까지 나아가는 것을 주로 이제 미디어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할 그런 역량이라고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. 미디어를 어려워하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. 아이들은 어른이든 그런 분들이 미디어를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또 도와주고, 뿐만이 아니라 미디어 안의 내용이라든지 미디어 환경을 비판하고 분석적으로 또 바라보고, 그리고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이 도구를 활용해서 자신의 생각들을 더 창조하는 콘텐츠로 만들어내는 그런 역량까지 키워나가는 게 이제 미디어 교육의 주요 역량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내용들을 한번 단어 하나하나를 깊게 생각해 봤으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물론 때에 따라서 이제 학습자라든지 어떤 기관의 요청에 따라서 한쪽 주제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출 수는 있겠죠. 가령 뭐 아이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런 수업 환경이라고 한다면, 너무 비판이나 분석 수업을 하기보다는 아이들이 자유롭게 어떤 창조하는 그런 수업을 해나가는 게 더 수업 효과가 잘 나타날 수는 있겠죠. 뭐 그렇다고 해서 비판하는 수업을 전혀 안 하면 또 아쉬우니까 그런 지점도 좀 넣고, 하지만 이제 아이들이 더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더 많이 넣으면은 더 좋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미디어 교사는 네 가지 역량을 계속해서 오랜 기간 동안 키워나가야 될 것이고, 그리고 또 수업 현장에서는 수업의 대상들이 가장 필요해 보이는 그런 역량들을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.
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단순하게 이제 미디어 교사로서의 활동, 미디어 강사로서의 활동을 단순하게 아르바이트로서의 활동이 아니라 더 큰 의미를 가지고 해나갈 때 더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는 그런 미디어 교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.